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아, 오늘 매물 정말 괜찮습니다. 대형 건물인데 거의 뭐 땅값만 주고 인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에 물건이 나와 있어요.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여기가 서구 내당동입니다. 내당동 도류 내거리에서 서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대구 호텔이 있습니다. 그 대구 호텔 뒤쪽편으로 경원 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목에 이렇게 바로 지금 요 앞쪽이 경원 초등학교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엄청 크죠? 저 뒤에까지. 야, 이게 땅이 110평입니다. 110평에 건물 허실 하나도 없고 꽉꽉 들어차게 아주 멋지게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지어진 건물이고요. 우선 도로, 접한 도로도 좋습니다. 이게 남쪽 도로이고요. 남쪽 10m, 그리고 건물 뒤편에 북쪽 4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이제 매매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건물 세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시면 아, 이 건물 괜찮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평당가를 나눠보시면 주변 시세와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오늘 건물이 아, 이게 정말 잘 나온 건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주차장 현황부터 보여드리면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뭐 차량을 한 대 정도 더 댈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 라인이 총 한 14대 정도 부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 들어가는 좌측편에 주차 4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안쪽편으로 안쪽 좌측편에 주차 6대, 그리고 우측편으로 주차를 하나 둘 3대 4대, 그 총 주차는 14대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있는 건물에서 도루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뒤쪽에 펜스 쳐져 있는 게 이제 북쪽 4m 도로입니다. 북쪽 4m 도로도 접해 있고 남쪽 10m 도로 접해 있고, 그리고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 전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과 그리고 동쪽 방향 제외하고는 좌측과 서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전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단 건물 복도 현황하고 그리고 제일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서 구조라든지 다시 한번 더 제가 짚어드리고 건물 내용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주변에 도류 내거리랑 그 신평리 내거리 이어주는 그 사이 공간에 사이 길에 상업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종 사무실도 많고 대형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있고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리고 뭐 서브웨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도 입점이 되어 있고, 위치에 유동인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환경이 좋아서 어느 지역에서 일조도 들어오고 이 지역에서 다른 동네로 넘어가기 참 좋은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장인들 수요가 이쪽에 원룸, 투룸, 그리고 쓰리룸 살림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투 쓰리룸으로 다양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구 들어가 있는데요.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쓰리룸 같은 경우도 정말 방칸살도 좋고요. 원룸도 방칸살이 좋아서 뭐 세도 안 나가고 오랫동안 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은 똑같은 이제 가구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3개하고 투룸 2개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3층인데요. 보시면 여기 2층하고 배열이 똑같죠. 3층은 이제 거의 뭐 전세로 그렇게 받아두셨고 나머지 원룸과 투룸은 뭐 월세, 반전세 뭐 비율로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평수 길이 벌써 좋아요. 주인 세대 거의 한 5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평수 주인 세대 찾으시는 분들은 이 건물 한번 보시고 이 건물 한번 보시면 딱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건물 지을 때 보면 여기 현관문 테두리에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눈썹을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건물 지을 때 아 그래도 꼼꼼하게 신경을 썼구나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는데 지금 이 건물이 엄청 큰데 이 타일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도라든지 계단실도 전부 다 타일로 마감했는데 구축 건물이지만 관리 상태도 아주 우수하고 타일이 터지거나 그런 점은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옥상 입구 앞에도 이제 이렇게 창고를 판넬 문을 하나 짜서 창고를 만들어 두셨는데 뭐 대부분 주인 세대에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은 자 우레탄 방수는 되지 않았고요. 보니까 여기가 화단이었는데 화단을 또 철거를 하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건물을 인수하시고 여기 옥상 뭐 방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옥상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지금 비도 안 새고 건물에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 오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건물 이제 뒤쪽 북쪽 방면인데요. 야, 옥상이 너무 큽니다. 이 평수가 100평이 넘기 때문에 옥상도 엄청 커요. 자, 이 뒤쪽 공간은 좀 손을 보고 뭐 인조잔디라는 이런 거 깔아서 나름 분위기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건물 뒤편 뒤편에도 이렇게 팽이 청구 아파트 보이고요. 저기 끝에는 이제 서대구 KTX 역사 그 앞쪽에 거의 한 8000세대 아파트 들어오죠. 그 이제 신축 현장도 보이고 크레인도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건물 여기 동쪽 편으로 앞에는 이제 이편한 세상 아파트 거의 다 지었네. 이제 색칠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남쪽 남동 방향으로 한 10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바로 두류역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저기 이랜드 타워 봐요. 바로 보이시죠? 저기 가기 전이 바로 두류역이니까 도보로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공실 걱정할 거 없고요. 뭐 세놓고 뭐 집이 안 나가서 막 어떻게 막 마음 졸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새가 잘 나가고 그리고 현재 이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들 그리고 특히나 이 10m 도로 접한 건물들은 뭐 매매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수요가 참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시면 추후에 시세 차익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7개, 투룸 4개, 3룸 3개, 주인 세대 총 15가구에 대지 370제곱미터, 건평 634제곱미터, 2008년 9월에 준공이 났고요. 남쪽 10m, 북쪽 4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매매 가격 좋습니다. 주변에 땅값 받게 되지 않은 가격인데 15억 7천이고요. 대출 3억 5천.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세를 놓았을 시에 임대 보증금 7억 300만 원, 인수가 5억 1,7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인수가 7억 1,700만 원 되겠고요. 월세 282만 원, 이자 제외하고도 160만 원 남는 그런 건물입니다. 현재 뭐 3룸이라든지 뭐 2룸 이런 것들 그리고 원룸도 뭐 전세를 놓으신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월세로 전환하시고 그리고 뭐 3룸도 지금 너무 싸게 받고 계세요. 이런 걸 전부 다 뭐 전세금도 좀 높여받고 전체적인 임대료를 조금 더 높여받을 수 있습니다. 높여받으시면 건물 수익은 당연히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평당 한 1,400만 원대 나와 있는데 뭐 역세권에 그리고 넓은 도로 접하고 있고 주변에 상업시설들 잘 돼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4호선이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미래 토지 가치까지 노려보시면 추후에 시세 차익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